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까 외신 보니까 2030년, 29년 말 대공황 때 월간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때가 30%, 한달한달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120년 역사 중에 24. 몇 프로, 그러니까 역대 2위의 월간 하락률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또 이제 뭐 기본으로 5, 6% 빠진다. 그러면 이제 대공황 때 버금가는 그런 월간 하락률, 그런 공포가 불어닥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대공황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뭐 대공황 정도는 아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가 서플라이 디맨드 양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수요와 공급 예, 다. 수요와 공급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저 미국 사람들과 소비 패턴 보니까 미국 GDP의 소비가 네. 70%인데 그 소비 중에서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서비스 소비 지출이 70%예요. 우리나라는 59%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그 내수 중에서도 그 서비스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아주 급격히 위축되니까 아마 저 미국 경기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지난 2월까지는 128개월 네. 하강국면, 역사상 가장 긴 하강국면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떨어지고 또 소비 심리 위축되고 미국 경제가 아마 지난 2월 주가하고 똑같이 정점을 치고 지금 수축 국면, 좀더 하면 침체 국면 이렇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주가 반영을 했는데, 근데 좀 저는 지나치다. 예, 그런 생각은 자주 듭니다. 그 제가 요새 이제 골드만삭스 그 하우스에서 뭐 이런저런 코로나19에 대한 분석 예측도 하고 경기 전망도 하는데,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마이너스 20%? 뭐 그런 엄청난 숫자도 나오던데요. 뭐그 정도 2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네. 1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니까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70%인데 뭐 투자 수출 안 되는 데서 소비마저 위축되면은 뭐 10%. 미국은 그 전분기 대비 연율로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뭐3%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면은 연율로는 마이너스 네, 12%죠. 3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20%라는 것은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한 6%, 7%, 5%로 아, 5%, 6%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예, 숫자네요. 그거는 전분기 대비 그 가능하죠. 그 20%라는 게뭐 우리가 우리하고 또 방식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전분기 대비 5% 위축, 이거는 뭐 코로나19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그 중국 지표를 보면요. 1, 2월 달 중국이 원래는 월별로 고용 투자 산업생 소매 판매 발표하는데요. 이번엔 월별로 안 하고 1, 2월 그냥 합쳐 묶어서, 가지고 묶어서 발표했더라고요. 와. 근데 산업 생산 14%, 뭐 소매 판매 25%. 그래서 중국 경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 식으로 따지면은 뭐 마이너스 40% 수익률 저 위축. GDP가 위축도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저도 가끔 이제 사실은 이제 뭐가 좀 시장이 좀 어렵다거나 잘안 풀릴 때 제가 가끔 교수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이게 드리고 하는데, 그 교수님 그 예측 모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 시장 조정, 뭐 대공황 당시와 맞먹는 그런 월간 하락률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뭐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맨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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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하는데, 그 교수님 모델에 의하면 지금의 미국 주가는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어느 상황에? 지금 저 이제 한 마이너스 9% 정도 경제력을 저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MTN에서 여러 번그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한25% 상당히 과대평가됐다. 버블에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9%로. 우리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로 개와 주인에 비교하지만 네. 개가 너무 앞서갔었어요. 근데 개가 주인 뒤에 지금은 이제, 끌려오는 느낌. 근데 문제는 이게 주인이 개 뒤로 가면은 네.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다시 앞으로 갈 때까지요. 이게 정상화되는데, 같이 정상화 나란히 가는 데까지, 나란히 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어느 걸립니다.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한,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추세가 있는데,
추세 밑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격이 발생해서 네, 충격이 발생하죠. 또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도 추세의 위로 최소한 거 6개월, 1년은 추세 밑에 있는 거죠. 걔가 계속 그 좀 빨리 앞서가야 되는데 네. 좀 뒤따라오는 게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개와 개 주인의 예. 관계. 예. 걔가 한참 앞서 혼자 지 혼자 달려가다가 지금은 예. 이제 지쳐가지고 예. 뭔가 이제 발병이 났든지 예. 배탈이 났든지 예. 사실 미국 장은 11년 랠리라는 게 이게 참 너무 좀 심했죠. 예, 너무 심했죠. 예. 그러니까 역사상 미국 경기 확장국이 가장 길었던 게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이었거든요. 그때 120개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28개월이니까 사실 그때는 정보통신혁명이란 거대한 혁명이 있어가지고 기업들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기업 생산성 보니까 예, 그때 생산성이 연평균 한 2.5% 증가했는데요. IT 버블 때. 예. 예. 근데 지금은 1.5%밖에 안 돼요. 아, 당시에는 예. 확실히 턱없이 못 미치네요. 예. 생산성이 별로 증가 안 하는데다 주가가 너무 앞서갔던 것이죠. 그 4차 산업혁명인지 뭔지 그런 예. 너무 구호가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서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아.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쓰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그냥 미국은 4차 산업혁명하고 뭐 디지털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팽 주식이 어쩌고저쩌고. 예, 예, 네. 예, 예. 참 저는 이게 팽팽 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예, 예. 이렇게 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팽 주식 말하는데 제가 여기 MTN으로 한 달 전에 나왔었는데요. 한 달 사이 급변동했었는데 그때 미국 주가가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팽에 해당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해보니까 PER이 3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높다. 좀 조정 거치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S&P 500에 구성하는 절반 이상의 종목은 이미 20, 30%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예. 아. 근데 소수의 몇 종목, 예, 그런 애들이 시가총액 20% 이상 차지했었죠. 그런 애들이 급등하니까 S&P 500 주가 지수가 올랐었죠. 예. 근데 이미 다른 친구들은 예, 이미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 좀 미리서 예고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 교수님은 그런 걸 미리미리 하셨으니까 좀 이른바 그 현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확보를 해두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그런 건. 예, 저는 저 인버스를 많이 투자했었어요. 야. 예, 그런데 지금 부럽다. 인버스 거의 다 정리하고요. 근데 정말 저는 주식시장 이만큼 큰 충격을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인버스 조금 남겨놨는데요. 네. 지금 오늘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96%입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레버리지. 예, 두 배짜리. 와. 예, 거의 다 지금 조금 남겨놓고 정리해가고 있고요. 예, 저는 지금 거의 다 제 뭐 그러면 이제 그 꼬리치는 개가 앞으로 달려갈 기회만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회가 이제 주인 앞으로 가지마다는 못하지만 네. 주인 곁으로 가는 기간이 조만간 온다. 저는 6월 그쯤 보거든요. 5, 6월에 예. 그러니까 한 9% 정도 경기 성장을 지금 적게 예. 못 미쳐서 반응했는데 예. 옛날에 이제 그게 25% 너무 뜨겁게 반응했다가. 예. 그게 이제 5, 6월 정도 되면은 예. 거의 균형을 찾는 그런 예. 반등 흐름이 예.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 개가 너무 뒤끌려가고 있어요. 제 말이요. 예. 와.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제가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주가도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명목 GDP 올라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는데요. 지금 명목 GDP에서 우리 주가 수준이 마이너스 35%거든요. 마이너스 35%? 예. 와. 너무 저평가됐어요. 현대차, 예. 뭐 블루칩인데 PBR 말씀하셨으니까 0.3이 지금 안 돼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지 어떨지 저는 참 의아하거든요. 저는 뭐 이런 나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주가 지나치게 저평가됐고요. 그래서 요새 저 현대차, 뭐 포스코, 삼성전자 강의 있다가 전부 취소됐는데 예. 강의 하러 가면서 그 준비를 했거든요. 야 이제 당신네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아라. 아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예예. 예. 그게 투자다 일종의. 그렇죠. 그 당신들 그 임직원들한테. 와. 그거 저 은행에다 맡긴 줄 알고 은행에다 맡기면은 겨우 이자 1.5%도 안 줄 텐데 1% 접근해 갈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PBR이 낮았는데.
더 이상 낮아질 여지도 별로 없다. 배당 뭐 한 4% 5% 보장해주고. 그렇죠. 그거는 뭐 이사회에서 땅땅땅 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자기 주식 가지고 있으면 또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예. 와. 딱이네요. 예.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 세제 측면에서도 배당세를 한 1년이든지 뭐 한시적으로 그냥 팍 그냥 내려주든지 없애버리든지. 예. 없애버리든지. 예. 지금 트럼프 화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책사 정책하시는 분들 안 해요. 예, 뭐 미 연준 금리 느닷없이 1% 포인트 내리고 그러면 마지못해 뒤따라서 하고요. 뒤따라서 50BP 내리고. 아, 저 금리를 내리면서도요. 금리를 내리면은 경기를 부양하고 자산가를 올리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못해서 내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도 없는 것이죠. 아, 정말. 그 네. 내리는 날짜도 뭐 미국은 그냥 일요일 날 막 월요일 날 막 해버리잖아요. 네. 다 보고 날짜 다 지켜가면서 또 다 네. 사전 얘기 하고 다 하고. 그것도 저 장중에 해야 되잖아요. 장중에 해가지고 과감히 우리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 얘기해야죠. 네.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장 끝나고 또 그거 하더라고요. 아 진짜 대통령이 저는 이런 때 국민 여러분 우리 네. 대한민국 우량한 주식에 네. PBR 0.5 안 되는 거, 이런 예. 주식에 배당 많이 주는 거, 예. 1년 이상, 2년 이상 투자하십시오. 제가 예.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예.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아. 지금은 그 문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내라 그러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죠. 지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연준이 지금 이제 회사채까지 매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회사채 매입하거든요. 야, 중앙은행이 기업 채권을 사다니요. 일본 중앙은행 ETF도 사죠. 주식도 삽니다. 아, 이런 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지금은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정책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1930년 대공황 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이대로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 네. 전 세계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대공황 일시적으로 왔지만 예. 인구 성장도 많고 예.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대공황 때 어떤 뭐 일화가 있으면 제가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쓴 경제 원론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버냉키 책으로 가르치세요? 예, 거기 보면은 신발 공장 이야기가 나와요. 오.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가 1930년대 29년 대공황 때는 아버지가 아들 딸한테 신발 한 컬레를 사준 게 소원이었단다. 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손자가 할머니한테 애 못 사줬는데 그 아버지가 해고 다녔단다. 아버지가 어떤 직장에 다니셨는데요? 신발 공장에 다녔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렇게 갈 수가 갈 있다는 거죠. 갈 수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신발 공장에 돈을 주든지 신발을 살 수 있도록 네. 그 저 근로자한테 돈을 주든지 지금 이런 데 가감. 그래서 트럼프가 뭐 $1,000 가지고 부족할 텐데요. 네. 1,000달러 국민들한테 주겠다. 그다음에 연준은 회사채까지 사주겠다. 이런 가감한 발상이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예. 기업들하고 국민들한테. 그런데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재정적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좀 덜 부담스럽죠. GDP의 41%. 네. 그런데 결국 저 정부가 국채 말에 발행하면 구축 효과, 금리가 올라가 소비 투자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구축 효과 안 나타납니다. 오. 저는 저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그 돈을 국채를 누가 사줘? 은행이 사줘요. 은행이 사주고. 예.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가계 대출 못하죠. 예. 가계는 자금 있죠. 기업이 지금 돈을 거의 안 갖다 써요. 기업은 뭐 돈을 안 갖다 쓰고. 그러면 뭐예요,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뭐야? 주식 별로 안 사고 채권만 엄청 삽니다. 채권만 국채만 그냥. 그래서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은행이 채권 사주니까요. 금리 안 오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금리 이거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 네. 일본이 90년대 불황에 빠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됐거든요. 일본 정부 부채가 GDP의 230%가 넘지 않습니까? 일본 버티고 있어요. 맞아요. 금리가 국채 금리 0%니까. 그거를 다 또 국민들이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95%. 아. 우리도 지금 우리 국채 94%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막 팔고 많이 팔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94%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네, 그 국채를 누가 삽니까? 돈 있는 분들이 사죠. 그렇죠. 그 돈 있는 분들이 나중에 그 국채를 자손한테 물려주거든요. 이야, 대대손손. 대대손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정부가 너무 크게. 재정적자, 지금 이 수준의 재정적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신감. 자신감을 불러줘야 돼요. 옛날에 그 대공황 당시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루즈벨트가 그랬나 보다, 그때. 당선됐는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 뭐 우리 주변의 팽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큰 인기를 얻었다고도 하는데. 그 교수님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이제는 이제 아, 미국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그런 참그 엄청난 숫자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 시장도 불과 한달 만에 이제 버블의 영역에서 지금 디스카운트 할인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은 그네 시장보다 훨씬 더 저평가돼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애써 골머리 쥐어짜고 뭐 투자를 어떻게 할지 경기가 안 좋은데 불황인데 투자 얼마나 이런 거 하지 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사주 사고 직원들한테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배당 좀 적절하게 주고 이런 게 오히려 좋은 투자일 수도 있다. 최근 저 2월 17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14조 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우리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갔잖아요. 다 받아주고, 저는 이거 참 우리 미래를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배당을 주면은 좀 절반 이상은 해외로 나가지 그것 않습니까? 때문에 맨날 뭐 외국인 배만 불린다고 욕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맞아요. 배당을 우리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물건 사주면은 좋잖아요. 서로 좋잖아요. 네. 우리 저 강상구 PD도 이런 생각에는 저랑 아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저 믿음직스럽겠죠. 아주 믿음 일을 잘하실 것 원래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미국은 이제 옛날부터 좀 상당히 오랫동안 랠리를 폈기 때문에 버블의 영역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올해 내년 지나서 중국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자. 특히 이제 금융 투자를 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한에서 이놈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근데 중국은 뭐 약간 좀뭐 다시 이번 주 지나면서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좀 통제를 한것 같고 그런 영향인지 중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교수님의 그 애초에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기금 투자자들, 장기 자금이 중국의 그 우량한 기업들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중국의 부를, 성장하는 그 나라의 부를 우리가 많이 좀 가져와야 된다. 이런 계획은 크게 달라진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몇년 전부터 책을 계속 그러니까요. 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 개인 나가서 국부를 늘리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좋냐면요. 중요하냐면은 작년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22% 했어요. 근데 31% 수익을 냈더라고요. 엄청나네요. 한 30조 원 이상 벌어온 겁니다. 와. 그럼 국민연금이 1년에 2018년 보니까 21조를 네. 그 가입자한테 주죠. 지급했어요. 네. 근데 작년 한해번 한해. 돈이 1년 준돈 이상 벌었죠.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수익률 마이너스 보기 큰데. 네. 올해는 조금 아찔하죠. 예. 연초지만. 저는 이제 그 기회가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올 것이다.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구조조정도 느려요. 우리는 IMF 때문에 97년 정말 뼈아픈 구조정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저들은 이제 스스로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느리죠. 근데 저는 올해 본격적으로 하드라 보고 있거든요. 중국 큰 경제 흐름 보면은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이게 바뀌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이 올해 저는 뭐 1분기에는 굉장히 폭락을 하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한4% 성장을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연간 4%. 그러면요, 미국 2%, 미국 중국이 4% 성장한다면은 2029년 30년 정도 가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섭니다. 뒤집어지는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본 시장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 지금 개방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미국 측 최종적인 요구는 중국 자본 시장 개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해가지고 미국하고 교역해서 작년까지 5조 2천억 달러를 벌어갔더라고요. 많이 주셨네요. 근데 미국은 그 무역에서 이룬 돈을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 시장 개방해라.
결국 우리도 그 니네 주식 사가지고 우리도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예. 뭐 이런 거 그런데 아니겠어요? 중국이 작년에 은행을 외국인들한테 전부 개방했습니다. 올해는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운용사, 예. 다 개방하고요. 저는 머지않아 중국 외환시장도 자유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중국이 미국이 중국 들어와서 금융을 엄청 불을 늘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 IMF 구조조정하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수주를 90년부터 얼마나 많이 몇십 올랐어요. 배씩 그냥 뭐 날라갔죠. 예를 들어 저 S화재 같은 주식은 88배가 올랐더라고요. S 화재. 요새 그 S 화재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 빠졌죠. 지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SK 뭐라는 거, 네. 텔레콤 같은 것도 뭐 엄청나게 60배 이상, 오리온 같은 게. 저는 그런 중국의 주식들. 1등 우량주들이, LG 생활건강 이런 거 보세요. 예, LG생활건강, 엄청나게. 예, 그런 주식이 이제 중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들어가면은 그런 종목을 매주 업데이트해 그 주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쫙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업데이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보면서 또 개인들은 좀 개별 종목 투자한 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만든 펀드도 있고요. 펀드나 ETF 랩 같은 거. 같은 거, 랩. 또 ETF도 있고요. 저는 저 ETF 지금 사고 있습니다. 중국 ETF. 예. 우리 뭐, 그, 교수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해 그꼭 이거 하나만은 좀그 어떤 그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만은 좀 이렇게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예. 있으면 팁을 좀 하나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는 성장하고 우리 GDP도 늘어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도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성장을 하겠죠. 하죠. 네. 예.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뿐이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저 1인당 국민소득 보면은 만 달러 돌파하고 97년 애한이기가 그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2만 달러 돌파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3만 달러 돌파하고 지금 진통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우리 주식 얼마나 싸졌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저 주변에서 부자들을 보니까 부자들은 용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또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지금 레버리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건데 네, 그만큼 우리 주식이 싸졌고요. 주식 부자 중에 레버리지 안 썼던 양반들이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 기회가 저는 단기적으로 5, 6월 달 정도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거치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리 주가가 GDP 대비 35% 하소평가됐다. 언젠가는 거기에 접근하거든요. 단지 이제 시간 문제, 시간하고 싸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4월 말에 다시 한번 우리 저이 유튜브에서 우리 교수님 한번 모시고 5, 6월 전략을 그때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너무너무 가서 아,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